사랑하는 문화방송 임직원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기어이 저를 방문직 이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문화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낼 책무를 지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무도한 권력에 의해 오늘의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방송의 자유와 문화방송의 독립을 끝끝내 지켜내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서게 된 점, 문화방송 임직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래 쉬지 않고 계속되어온 문화방송과 방문진에 대한 파상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 저는 나름대로 온 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막가파식 칼춤을 휘두르며 문화방송을 장악하고 공영방송을 무너뜨리겠다라는 이 정권의 행보에는 결국 그 행보 자체는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터무니없는 해임 사유를 이유로 터무니없이 위법한 절차를 통해 저를 해임한 방통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비롯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살아있다면 엉터리 해임 사유로 방송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을 지켜낼 책무를 지닌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해 저 개인과 방문진의 명예를 해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유린한 행위를 결코 용인하지 않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아 다른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국민과 역사를 믿고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폭압적인 권력의 압제 아래 숨죽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국민은 결단이 시간이 오면 때론 횃불을 들고 때론 촛불을 들고 일어나 반드시 불의한 권력을 응징해왔음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문화방송 임직원 여러분, 2년 전 저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공적 자산인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 제 몫을 다하게 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방문진 이사에 지원했습니다.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 제 몫을 다하려면 보도를 비롯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믿음과 사랑을 얻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배구조가 안정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공영방송, 공공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회일수록 민주주의가 튼튼하고 사회의 갈등도 적습니다. 문화방송을 비롯한 공공미디어가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어야만 극단적으로 분열된 우리 사회를 좀 더 소통 가능한 사회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방문진 이사장에 취임할 때 저희 가장 큰 소망은 문화방송이 안정된 지배구조를 갖고 한국 사회의 신뢰의 거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정치권의 무책임 때문에 문화방송의 지배구조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있지만 신뢰 부분에서만큼은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문화방송은 이제 모든 언론사 가운데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방송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방송사,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사가 되었습니다. 모두 문화방송 임직원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애써 노력해 주신 결과물입니다. 문화방송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 때문에 문화방송은 권력의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국민 다수의 이익보다 기득계층의 사익을 중시하는 사익 카르텔 정권에게는 국민의 다수의 편에 서서 진실을 추구하는 문화방송의 보도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세계적인 정론지로 평가받는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강변하고 있듯이 이 정권도 문화방송의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강변하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정권이 언론관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트럼프 수준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권의 이런 언론관은 이 정권이 대한민국의 언론 탄압사를 써왔던 박정희의 유신 정권, 전두환의 군사 독재 정권, 이명박 박근혜의 언론 탄압 정권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문화방송 임직원 여러분, 이제 이 정권은 저를 해임하고 또 다른 박문진 이사를 해임해 박문진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구도로 바꾼 뒤 본격적으로 문화방송을 장악하려 나설 것입니다. 박문진이란 버팀목이 사라지고, 아니 더 나아가 박문진이 문화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방송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변신한 뒤 여러분에 대한 권력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상황보다도 더욱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더욱 험난한 세월을 견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9개월이나 끈 감사원의 감사도, 제3노조의 청탁에 따라 시작된 방통위의 검사 감독 결과도 기다리지 못한 채 저를 해임하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동원한 것은 이 정권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문화방송 임직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폭압 속에서 문화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졌던 이용마 기자의 동지였던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10년간의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함께 노력해 마침내 문화방송을 다시 국민이 가장 믿고 사랑하는 방송으로 우뚝 서게 한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권력의 공세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여러분이 끝끝내 문화방송을 지켜내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문화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면, 부의한 정부의 압력에 결연히 맞선다면, 그리고 끝까지 국민의 편에 서서 진실을 추구해 나간다면 우리 국민은 문화방송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문화방송을 외면하기는 커녕 문화방송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저 역시 지금 방문진을 떠난다 하더라도 문화방송과 여러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문화방송 임직원 여러분께 우리 국민 다수가 믿고 사랑하는 문화방송을 지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강건하시기를 제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